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제 살인의 추억 찍을 때도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도 잠깐 그 얘기했었지만 그 박해일 배우가 새벽에 갑자기 답답한 듯 전화를 해가지고 감독님 도대체 제가 범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뭐 나도 궁금해하면서 썼어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런 무책임한 대답으로 계속 회피하고 그랬었는데 배우 입장에서 그게 되게 괴로울 수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자기가 뭐 보는 관객들은 뭐그 오픈된 이제 설정이나 엔딩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 연기를 몸으로 해야 되는 배우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러길래 안돼 보여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촬영 그 들어가기 직전에 너는 결백하다. 이 무식한 시골 형사들이 너를 그렇게 몰아붙인 거고 뭐 너는 죄가 없어.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쵸? 저는 결백하죠. 이 나쁜 형사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 이제 그치만 네가 결백할 그럴수록 관객들은 더 의심할 거야. 그 포지션에 있는 거라고 너는 그냥 그 위치에 놓여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유재성 감독도 뭔가 얘기를 했나요? 성균님한테 그 라스트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제 이 살인의 추억 속 감독님과 박해일 배우님의 일화가 이제 그 뇌리에 많이 이제 남겨져 있어서 새겨져서 저도 그 배우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썼을 당시에는 뭐 사실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제 한그 노선을 선택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연출도 했었지만 연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딩을 했을 당시에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우선은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영화라는 어떤 매체는 제가 보기에는 개봉한 이후에는 그 관객의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해석이 다 전혀 틀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해석이 정당하다 그리고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 해석의 문을 전혀 닫고 싶진 않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리딩했을 당시에도 제 의견을 전달을 했고 이제 대충 그 같은 아이디어를 통일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촬영장에서 임하긴 했지만 막상 촬영이 되니까 여러 가지 버전과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가능성을 다 탐구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스케줄이 촉박한 어떤 그런 영화였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약간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제 원래 의도대로 편집을 하고 그 원래 의도와 부합하는 테이크들을 선택하고 그에 맞춰서 편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면 때문에 아까 그 정유미 씨도 그런 얘기, 나는 이렇게 그냥 달려가면 되는데, 성균님 역할이 정말 어려운 역할이다. 그런 얘기를, 아마 그 맥락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 부분도. 근데 사실 배우분들이 또늘 감독 또는 시나리오를 쓴 감독과 많은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배우들끼리, 또 이런저런 의논도 많이 하고, 감독들은 모르는 또 항상 배우들만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 장면 찍어가면서 유재성 감독은 모르고 있는 배우들 이제 부부로서 정유미 배우와 어떤 얘기 나눈 기억이 나세요? 유미랑은 그 당시에 별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 막바지라 저희가 뭐 따로 밥을 뭐 같이 먹거나 그럴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근데 막판으로 갈수록 유미가 조금 더 확신과 이런 거를 저한테 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와, 우리 괜찮을까? 이렇게 둘만 나오고 이렇게 둘 호흡으로만 가니까. 그러니까 유미 씨가 좀더그 영화에 대한 확신? 뭐, 오빠, 우린 뭐, 약간 진짜 수진이처럼 둘이라면 뭐 못할 게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의지도 제가 많이 했고, 많은 화이팅을 줬죠. 그리고 일부러 약간 그때 저희가 세트인데 캐노피가 두개 있었는데, 유민 씨가 예민한 연기할 때 일부러 약간 거리감을 두고 따로 좀 있던 것도 있어요. 예, 좀 이렇게 좀 얘기 안 하고 좀더 몰입하고 있으려고. 예, 그런 조절들을 섬세하게 해가면서 하게 되는군요. 같이 작업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 방금 얘기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 나왔지만
정말 뭐 물론 다른 훌륭한 배우들 오시기 예 맞습니다 오시기까지 포함해서 많은 훌륭한 배우들이 물론 계시지만 그 앙상블을 이뤘지만 어쨌든 사실 뭐 양적 질적으로 이 두 배우가 하드캐리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많이 집중된 영화 요즘 보기 드물기도 한데 거기에다 또 장소는 사실상 하나 아파트 병원 조금 나오죠. 심지어 그 아랫집이 한두 시퀀스 나오는데 그것도 아마 같은 세트를 재활용했겠죠? 예, 저희가 이제 예산적인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씬들을 다 촬영한 다음에 마지막 하루를 이제 그 그렇죠, 그랬을 네, 세단장을 해서 아랫집인 것처럼 네, 했었습니다. 네, 그 소품들 교체하고 그죠? 예, 소품들 교체하고 완전히 다른 집인 것처럼 그 네, 기술을 이제 뭐 실제 한국의 아파트가 그 같은 라인에 모두 똑같잖아요, 집이 모양이. 그러니까 얼마나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시나리오예요. 여기 그 김태환 대표도 계시지만 그 제작자 입장에서는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고 좋으면서 동시에 또 너무 효율적인 그 모든 면에서 아파트 하나에서 두 명의 훌륭한 배우들이 강력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요즘 뭐 한국 영화 산업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영화보다는 다 뭐 요즘 OTT나 시리즈 쪽에 대한 근데 여전히 이런 그 상대적으로는 작은 규모일지 몰라도 되게 어떤 스토리와 또 배우들의 힘으로 이렇게 95분을 숨막히게 끌고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영화적 힘 자체로 가는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게 사실 너무 반갑고요. 특히나 그게 신인 감독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두 배우분들이 만나보자고 했을 때 이제 그 아 이제 영화를 정말 찍게 되는구나라는 실제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느낌이 왔었다고 했는데 그 사실 뭐 저도 오래전에 그걸 겪었지만 이제 신인 감독이 데뷔할 때 여러 가지 허들과 관문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와 여러 가지 방금 얘기 드렸던 이제 인더스트리의 여러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든 이제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신인 감독들이 데뷔하기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와중에 이런 이제 되게 나름 작고 단단한 보석 같은 영화가 나왔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큰 화면으로 처음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영화가 끝나고 이제 크레딧이 올라갈 때 되게 많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영화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되게 단호하고 가차없고 네. 딱 그 정유미 씨 얼굴에서 끝나면서 이성균님의 코 고는 소리가 나오더라고 네. 그 음악이 다시 나올 때까지 그 숨죽인 객석의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음악이 나오기까지는 한 십몇 초가 걸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단호한 게 컷을 해버린 엔딩이기 때문에 그 음악이 곱장 이제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음악이 곱장 나오면 그 여운이 살짝 조금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약간 그 엔딩의 여운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텀을 좀 둬야겠다라는 진짜 기술적이고 연출적인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때요? 오늘 보니까 엔딩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제작사 분들이나 투자사 분들에 대해와 함께 이제 열렬히 토론을 한 게 있어요. 아 이런 엔딩도 좋지만 또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다양한 가능성들을 모색해 봤는데 시나리오의 의도대로 그냥 원래의 어떤 계획대로 이렇게 끝난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원래의 계획대로 지금 네네네 네. 맞습니다. 몇 가지 그 뭐 우리 DVD나 블루레이 같은 거 보면 뭐 그 올터네이티브 엔딩이라거나 네. 뭐 그런 것들 뭐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실제 찍기도 했었나요? 그런 엔딩은? 예, 사실 에필로그를 이제 보험 삼아 한번 찍어두자라고 했었었는데 그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정말 운 좋게도 블루레이나 이제 그 DVD가 나온다면은 그 장면을 넣지 말고 그 모든 자료를 폐기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역시 단호하다. 멋지다.
맞아요. 감독은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만약에 그 에필로그가 이제 약간 해석의 가능성도 많이 이제 제 의도와도 이제 다른 방향이기도 하고 해석의 가능성도 많이 닫아놓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없는 게 낫다라고 언제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성균 배우께서는 뭐 그동안 아까 내가 작품 편수가 뭐 물어봤었는데 본인이 뭐 자세히 세어보진 않는 모양인가 봐요. 그렇지만 최소한 3, 40편 영화, 드라마 제외하고 40편은 안 들은 30편은 넘어가지요. 치면 20... 30편? 네. 예, 뭐 작은 역할부터는 그 정도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많은 신인 감독들을 만난 적이 네, 있었겠죠. 네, 네, 네. 굳이 뭐 꼭 비교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유재성 감독에게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 오늘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영화를 이렇게 몰입감 있게 보는 게 되게 힘든데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랑 유민 씨가 나오니까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 히치콕 장르를 좀 입힌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우리가 큰 규모의 영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영화적인 영화다운 영화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감독님 다음에 어떤 영화를 찍으실지 되게 궁금한 감독 같아요. 네, 다음 작품이 뭐 할 거예요? 자기 전에 사실 이제 제가 자음으로 처음 데뷔를 했고 그 아직 이런 개봉도 하지 않았고 홍보 일정도 다 마치지 않아서 다른 작품에 이제 전적으로 집중할 새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맨날 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 두 가지 영화 아이디어인데 한 가지는 그 미스터리 범죄물 의 장르인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다른 한 약간 반대로는 제가 이제 관객으로서 좋아하는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 중입니다. 이 영화에도 이제 공포의 기운에 짓눌려 있지만 군데군데 로맨틱 코미디 느낌이 많이 있어요. 예. 두 부부의 그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면은 예. 그 아까 참 그 얘기하려다 지나치고 말았는데 그 깐네 영화제 다녀왔잖아요. 네네. 예. 사실 뭐 성균 씨하고 뭐 그동안 끝까지 간다나 뭐 기생충 때나 깐네 여러 차례 갔었지만 이번에는 그 두 작품이 본인 네. 예. 그 뭐 저기 사일런스 네. 예. 두 작품이 깐네에 초청돼서 이제 즐겁게 갔다 왔을 것 같은데 네. 깐네에서 이 자매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처럼 거기서도 이제 비평가 주관에서 네네. 월드 프리미어가 있었죠. 네네. 그때 같이 네네. 상영 그때 처음 때 같이 있었죠. 네. 네. 영화도 처음 보고 네. 그때가 일단 비평가 옆에 섹션이 초대받는 게 신인 감독이나 두 번째 상업 영화를 찍은 감독까지만 초청을 받는 건데 그게 뭐 경쟁처럼 뭐 누가 1등하고 2등하는 섹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그냥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그 감독들을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저희가 한 11시쯤에 상영했나요? 뭐 오전에 상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장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몰입감 있게 봐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기립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응원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통해가지고 처음으로 칸에서 영화를 처음 선보이고 저도 영화를 처음 봤고 정말 좋은 기운으로 이 영화가 시작하는구나 뭐 그런 기운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네. 그 뭐 물론 영화제를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영화에 또 영화에 대한 많은 응원이 될 수 있는 건데 좋은 영화제들이 토론토 영화제 그 미드나잇 매드니스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심야의 광기 미드나잇 매드 그 되게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섹션이에요. 그 괴물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름 되게 뜨거운 섹션이에요. 토론토 영화제 되게 핫한 섹션이고 그 되게 많은 관심을 받는 장르 영화들 호러 뭐 크리처 괴수물 뭐 판타지 영화들 이런 것들이 장르 영화들이로 이제 전문화돼 있는 그 미드나잇 매드니스라는 섹션인데 거기서 이제 상영을 이제 9월에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갈 건가요 두 분은? 저희 예, 저희 그, 네, 뭐, 저는 일단 갈 것 같고요. 그, 사실 이제 그 토론토 일정 너무 감사하지만 그, 이게 저희 그 개봉 후
2주차 일정과 살짝 겹치는 게 있어서 한 번 더 조율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간다면은 뭐 약간 짧게 상영만 보고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다녀오세요. 저희가 무대 인사 다녀오셔야죠. 감사합니다.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아니 뭐 두 분의 스케줄을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핵심은 아니고 그 되게 의미 있는 섹션에 또 이제 깐느에서 출발한 이 작품의 행로가 또 계속해서 지금 여기 한국뿐 아니라 해외 관객들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궤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거, 토론토의 그 섹션에 또 가게 된 거, 그리고 뭐 시체스 영화제도 초청이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체스는 또 스페인에 있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부천 영화제처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제 장르 영화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훌륭한 장르 영화들이 걷는 가장 이제 어떤 정통 코스 같은 걸 궤적을 밟아가고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계속 좋은 반응과 또 해외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해외 배급사 예 이미 또 이 영화를 수입한 또 주요한 배급사들이 이제 있는데 예 그래서 해외에서의 개봉 일정도 있으니까 예 전 세계 관객들을 되게 만나는 작품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또 이 한국적인 아파트라는 상황과 또 밀도 높은 배우들의 연기와 또 거기에 되게 이상한 현실감 있는 형태로 무속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들이 스며드는데 이건 되게 해외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되게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걸 의식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네 전혀 뭐 사실 뭐 누구나 그러겠지만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그 영화 감독님들은 제 추측컨대 당연히 한국 관객만 바라보고 이제 영화를 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고 걱정되고 개봉 후에도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실지 어떻게 보셨을지도 많이 이제 기대 걱정과 궁금증이 있습니다. 종료 10분 전이라고 저기 이렇게 사인이 오고 있는데 네. 저게 한 3분 전이니까 이제 한 6, 7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관객분들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업을 하다가 여기 왔다라는 말 들었는데 번쩍 손을 드시네요. 네, 우리 두 분께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제가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 미술팀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촬영하면서 미술팀 분들이랑 감독님이랑 뭐 싸우셨던 거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힘들었으리라고 추측하신 이유는? 영화 보는 중간중간마다 되게 뭔가 미술팀 제가 미술팀이었다면 이 장면들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싸운 적은 전혀 없고요. 저희 미감님이 이제 워낙 프로페셔널 하시고 그 인성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럴 일이 전혀 없었고 다만 이제 열심히 머리를 같이 이제 굴리고 협업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약간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일관된 공간이기도 하고 시적 시각적 다채로움을 이제 미술 감독님이 책임을 한 5할 정도는 이제 지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이 한 공간에서 꾸준히 한 공간만 보여주는데 이거를 흥미롭게 갖고 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그 이야기가 3장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각 장마다 이제 수신과 현수의 어떤 관계 극단적으로 바뀌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덤으로 이제 두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는 어떤 미술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해서 미감님이 너무 훌륭하게 각 장마다 미술을 조금 다변화를 해주셔서 비록 한 집에서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지지만 시각적으로는 다채로운 어떤 즐거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미감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 아니요 안 계신데 뭐 이 자료 화면을 보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미감님. 네. 예, 미감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현장에서 미술 감독님을 압축해서 예. 그 또 질문하실 분 네 저쪽에 여성분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예.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극중에서 이제 엄마도 남편이 없고 밑에 집
에 이제 사시는 아주머니도 남편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거는 그 극 중에 수진한테 의도한 이제 암묵적인 이혼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전 그게 궁금했어요. 그 안에 있는 극 중에 이제 어머니들이 다 남편이 없는 역할로 나와서 어떤 의도로 연출하셨나요? 어쩌다 보니 캐릭터 설정을 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약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봤던 게 뭐 아랫집 이웃은 약간 0.5세대 위라고 하면은 이제 그 어머님은 이제 한 세대 위인데 오히려 이제 수진이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수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제 그 저희 세대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결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개인의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수진 같은 경우는 아 지금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사이고 이 결혼, 이 관계, 내 남편, 우리 가정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어떤 결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더 보수적이어야 되는 이제 0.5세대 혹은 한 세대 위인 분들이 더 젊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저한테는 재밌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약간 수신과 대비되는 그 결혼관에 있어서 대비되고 제가 느끼기에 약간 그 수진 모가 이거는 그냥 이제 전사 이제 이전 영화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지만 수진 모가 수진 모의 어떤 결혼 생활 그리고 뭐 남편과의 관계 뭐 본인의 아버지와의 관계겠죠 그런 것 때문에 변명 교사 삼아서 아 본인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다짐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래층 이웃이 이렇게 오지랖 넓게 본인은 결혼돼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오히려 반작용으로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신념과 의지가 더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야기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 영화의 그 긴장감이나 서스펜스가 어떻게 보면 부부가 함께 있음으로써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안 좋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남편이 자기 무슨 고시원도 뭐 45만 원짜리 알아봤다고 이제 근데 계속 같이 있자라고 하는데 이제 정유미 씨 캐릭터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 가지 마라. 또 차에서 자고 있어도 올라오라고 하고 그런 부분과 아마 연결돼 있지 않나 저는 그냥 그렇게 추측을 했었어요. 그 본인이 어렸을 때 엄마와 아버지가 아버지가 집에 있지 않은 상태를 해서 자랐을 때 어떤 그런 것과 직결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막연한 추측을 해봤었고요. 그 마지막 질문은 이제 제가 직접 우리 이성규님한테 예 그동안 이제 많은 작품들을 해왔고 뭐 드라마뿐 아니라 한국 영화에서도 한국 영화의 어떤 2000년대 이후의 역사에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쭉 관통해 오면서 작품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느낌과 이제 남게 되는 마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의미, 네, 이 작품은 나한테 이런 것이었구나 또는 네, 이 역할은 나한테는 이런 흔적을 남겼구나 뭐 많은 그런 감상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물론 개봉을 아직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이른 질문이긴 하지만 이 잠이란 작품이 본인한테 네, 어떤 의미인지 그런 생각을 너무 깊게는 안 해봤는데 근데 일단 제가 이 작품 선택할 때 뭐 되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시나리오도 너무 좋았고 뭐 그리고 또 감독님의 뭐 추천도 분명 영향이 있었겠지만 저한테는 약간 유미 씨랑 같이 연기를 쭉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 홍 감독님 영화를 대중적인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얘네 뭐 이렇게 같이 많이 했다 그러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저랑 유미랑 약간 뭐 뭔가의 방점을 좀 찍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짧게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연인으로 뭐 이렇게 약간 관계 비슷하게 계속 만났는데 한 10년 전부터 뭐 한번 뭐 어떤 영화가 주어지자면 같이 한번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꼭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에 방점을 찍은 느낌?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배우로서 그런 의미가 참, 예, 저도 예,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 예, 마무리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뭐 좀 너무 거창하게 영화 산업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지만 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되게 재밌고 유니크한 영화가 나왔다. 그리고 영화적인 영화가 출연했다라는 거. 그 자체로 사실 너무 반가운 것 같고. 예. 영화의 힘 또 그 우리가 무슨 아바타 뭐 아바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영화들만 우리가 스크린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큰 스크린에서 이 작품을 보면서 저 자신이 이제 화면 속으로 이 긴장감과 또 배우들의 압도적인 연기를 보면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 느낌을 봤을 때 진정 우리가 스크린에서 봐야 되는 영화들은 뭘까라는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됐고 그리고 너무 모든 면에서 새롭고요. 영화의 톤 앤 매너나 아이디어들이나 전개되는 방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관객들이 이 영화를 반겨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고요. 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 옆에 앉으셨던 관객분들이 이제 끝나고 자막 올라갈 때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어디 저기 계신가? 네. 아 저기 계시네. 저 두 분. 네. 정말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 관객 저 두 분의 반응이 아마 모든 전체 관객분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으리라 그렇게 믿으면서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 아이토랑 같은 주말 시간을 쪼개셔서 이렇게 먼 길 와주시고 저희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실 분더러 미리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신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개봉하려면은 아직 시간이 한 1주 정도 넘게 남았는데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주말에 제 영화 먼저 관심 가지셔가지고 이렇게 극장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객들하고 만나는 자리인데 저 오랜만에 관객들하고 같이 영화 이렇게 본 것도 오랜만이라 그러니까 저도 좋은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만큼 영화의 뭐 장점이나 여러 가지가 좋은 게 보이셨다면 이 관심만큼 많은 분들께 좀 홍보해 주시면 저희 영화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 배우분들과 함께 다 같이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